누가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교인이라는 거예요. 곧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며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교회라고 말씀하지 아니고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설명하면서 진짜 본질이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교회를 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인 또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 죽이러 가는 길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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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향한 핍박은, 같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향한 핍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 저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나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인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며 그 교회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에게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이 우선이기에 예수님의 몸이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